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주말을 부르는 남자 정광우 대표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정리해볼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자,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긴축 속도를 결정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잡을 수 없다면 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예측들 그리고 대비책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것은 인플레이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뭐 해외 외신들을 찾아봐도 그렇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연임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지금 경제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이제 긴축의 향후 속도를 좌지우지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연준 위원들의 멘트를 보시면은 지난 뭐 수요일에 나온 11월 FOMC 결과에서도 그랬던 그 회의록에 들여다보아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게 나타난다면 긴축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나온 이제 소비자 물가를 보고서 가장 주범으로 지목을 한 것이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유가 쪽으로 해가지고서 계속 이 상승되어 온 이 부분을 미국 정부가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총력전의 일환으로 전략적 비축유 방출까지도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이를 시급하게 결정을 이렇게 한 것인지 좀 확인이 되는 게 최근에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때 당시에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먼저 결과물이 나온 것이 미국이 비축유 방출 공조를 중국에 요청을 했고 실제 중국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미국은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에도 공조를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를 모두 합치면 미국 단독으로 5천만 배럴, 동맹국까지 합산할 경우 총 8천만 배럴에 대한 비축유가 방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유가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략적 비축유 방출이라는 소문이 난 이후부터 보시면 유가가 좀 완연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는 쪽 의견도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조치가 언발의 오줌 누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전문가들 의견에서는 좀 더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유가 이게 잡기에는 또 역부족일 것이다. 단발성 그냥 조치일 뿐이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이렇게 미국이 조치를 하는데도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유가 상승 쪽으로 가능성이 높게 지금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적 비축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단어에서 주는 느낌도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방출하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그마만큼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적은 게 아니냐 이걸 좀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이만큼 유가가 꾸준히 상승하도록 코로나 이후로 이런 원동력을 만들었던 것은 OPEC 플러스가 똘똘 뭉쳐가지고서 감산에 충실히 이행을 해왔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유 방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OPEC 플러스에서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요. 향후에 본인들이 지금 이제 감산을 줄여나가는 소위 이제 증산에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스케줄을 재조정할 수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감산 줄여나가는 거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좀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달 2일이거든요. 다음 달 2일이 보시면은 OPEC에서 원래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플러스 회의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장 지금 이제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일단 2개월치에 대해 가지고서는 감산 요거를 완화해 나가는 거를 멈추자. 이런 의견이 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정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퇴양난에 빠진 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좀 해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해법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유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이든 정부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방법입니다. 뭘까요? 예.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셰일 오일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의 원유 시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허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 셰일이라든지 원유 시추 이런 쪽들이 환경 파괴를 많이 시키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환경 쪽에 대해 가지고서 환경 보호를 하겠다 그런 것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서 당선이 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환경 파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카드이냐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난 금융위기 이후로 그 위기를 빠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셰일 오일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단숨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제1의 산유국이 되었을 정도로 셰일은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그 셰일 개발 자체가 많이 멈춰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그 유가가 오르니까는 재개를 하려고 해보니 다양한 이제 환경평가, 규제들이 바이든 정부에서 존재를 해서 사실상 이게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 안정화에 그동안 기능을 이제 안겨다 줬었던 셰일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게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해법을 내기가 이 부분도 좀 어렵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서 이란이 있습니다. 그 이란이 트럼프 정부 때에 강력한 규제를 펼치면서 원유 수출이 금지가 되었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탄생한 이후로 바로 이제 이란하고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사실은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산유국인데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온 것을 보면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는 것이죠. 지난 연준 의장 선정도 그렇고요. 사실 지금 이 이란 문제도 테이블에 앉은 지는 1년이 다 돼가는데 제대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되면 될수록 유가에는 이제 상승 압박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진퇴양난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좀 포함이 돼 있는 상황 때문에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기 난감한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또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유가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해외 오PEC 쪽에서는 협조를 안 해주고 이런 식의 계속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유가를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좀 안정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쓰고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이 원유하고 기름하고 그렇죠. 관련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인플레 쪽이나 이런 쪽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인플레의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희 상품 가격 올라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행하는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뭐 긴축을 앞당기는 소식, 증시 전체에는 부담이 되는 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에 수입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 구매 비용입니다. 그렇죠. 요 부분들이 이제 그 단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의 무역 수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이제 환율이 상승 압박을, 약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이고요. 요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사실은 금융시장의 주변 환경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에서 사실 대부분은 안 좋은데 네. 그나마 여기에서 좀 요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그나마 이제 조선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분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의 이제 기업들이 기술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해저의 그런 시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원유 가격이 여기에서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쪽의 개발이 갑자기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당장이라도 사실 이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로 가지고 있는 시추선들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수익을 당장에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원유가 이제 고삐 풀린 듯이 좀 고공행진을 펼치게 된다면 이제 대부분은 피해를 입겠지만 요런 쪽은 조금 이득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국제유가가 계속 또 만약에 고공행진을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또 오는 것이고 그러면 또 금리 인상 더 빨리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이고 어제 당장 우리 시장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해버리니까 영향을 바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증시 분위기가 아주 이제 좋을 때에는 이런 한두 가지 정도의 악재가 나와도 이거를 뭐 잘 소화를 해나갑니다.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사실 11월의 금리 인상은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투자 심리가 좀 훼손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잘 알려진 이제 악재라도 심리가 훼손된 상황에서 나오니까는 좀 증시가 이제 힘이 약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어저께 코멘트에서 네. 내년 1분기 중에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을 이야기한 부분이고 빠르게 보신 분들은 1월 달에 당장 또 추가 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끝난 이슈가 아니고요. 여전히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 그 악재에서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질문 드리면 이런 상황 금리 인상이 뭐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그럼 현금화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일단 첫 번째는 레버리지가 들어가신 게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장기로 보시고서 정말로 좋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레버리지를 써서 그 중간에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그것만큼 그렇죠. 억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을 이제 정말 자신 있는 종목을 100% 가져가신다. 그거 저는 뭐 거기에 이제 스타일에 따라 동의는 하는데 레버리지는 반드시 줄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라면은 이제 조금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더 높여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사실 이거는 조금 잡혀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다시 증시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신중하게 투자하시기를 네,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어떻게든 잡히는 모습, 뭔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때 분위기, 증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어쨌든 금리 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계속 지금 금리 인상 할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정광우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전체적으로 시야를 우리가 넓게 가져갈 수 있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